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진짜 도움 돼가지고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또 구독하셨다가 다음에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카이사 한판 하죠. 좀 있으면 좀 신초기화 되고 치속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강의가 변하지는 않으니까 알려주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도 그냥 카이사 하는 김에 강의까지 해드릴게요. 눈만 바꾸시면 돼요. 만약에 치속 들고 싶으시면 아마도 치속으로 될 것 같긴 한데 구조 자체가 징크스가 라인을 미는 구조라 저희가 끄는 거 아니면 더 힘들 거예요. 싸움 이기네. 아, 미카스는 킬인데 방어막이라 계속 싸움 이길 것 같아서. 방금 W를 왜 찍나요 하실 수 있는데 한 번에 녹일 때 W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W 찍긴 했는데 쓰레쉬가 탈진인 거 지금 말이야. 당연히 저. 빨리 쓰죠. 늦게 쓰면 살짝 징크스한테 파이팅 나와요. 빨리 밀어. 빨리 시간 지켰잖아. 뭔가 빨리 밀어줄래? 스킬도 써주면 안 되니? 친구와 서폰 유저가 아니라 상당히 애매한. 상대방이 저기 선으로 직가면 라인은 밀고 가는 게 좋아요. 안 밀고 가면 라인이 안 좋아져서 무조건 밀고 가시고. 아직도 좀 스태틱 가신 분도 있는데 저는 보통 무조건 크라킹 가긴 하거든요. 스태틱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일단 크라킹 할게요. 네, 너 잘못 걸렸으니까. 이거 랜턴 안 탈게요. 랜턴 타면 징크스 더 걸려요. 중간에 끊깁니다. 어제 거?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어차피 상대방이 초반에 압박하는 거라 지금부터는 살짝 이제 라인이 안 밀리면 좋거든요. 계속 밀리면 별로 안 좋으니까 빨리 밀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카이사 Q에는 상대방 미니언 체력이 35% 미만이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패시브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보이지 않고 시프트 누르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35% 미만 미니언에게는 200%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미니언을 막 타일 때 쳐주시는 게 좋아요, Q는. 오, 잘 맞추네. 어허, 이 자식이 도발까지 할 줄 알아. 암무비. 아, 이거 안 깨져. 이거 찍고 가죠. 제가 스턴. 아하, 생통이 된 자식. 보통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빼고 가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빼고 가는 게 아니라 상황 보고 빼고 가는 게 좋아요. 야, 이 X가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좀 봐줘야지. 이씨. 아니, 죽어라 너. 애초에 내가 싸울 때 싸우던 거야. 이씨, 그립도 안 써놓고 이씨. 구경하다가 핑 왜 찍음 이러고 있네. 짜오가 여기 안에 숨어있나? 이런 거 좀 숨어있을 수도 있어. 조심하시고. 아니, 나는 좀 딜해주고 쓰레쉬가 끌 줄 알았더니 집을 갈 거면 가던가. 이씨, 애매하게 해놓고. 일단은 첫 번째 조기 목표인 크라켄이 나왔으니까 이제 킬력 좀 보기 편해요. 카이산 그래도 딱 크라켄부터 시작이라서 그냥 아이언은 보통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알려줄 게 많아서. 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 세다. 좀 공 쓰지 말죠. 카이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특히 공을 막 써요. 공은 최대한 상황 보고 써주세요. 이제 여기서 보면 탈렙되면 진화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스태틱이면 바로 진화 되는데 크라켄이 공진력이 살짝 낮아서 이해하시고. 팀에 지금 보시면 다이라 솔 AP잖아요. 케일도 근데 AD로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쭉 도망가죠. 너무 다
당황하지 마시고 좀 이럴 때 방금도 빼면서 카이팅 했으면 무조건 신정한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쭉 빼죠. 왜냐면 카이팅을 하는 순간 제가 사거리가 좁혀져요. 어쨌든 간에 평타를 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카이팅 하는 게 아니라 쭉 뺐다가 이제 쓰레식 올 때쯤에 내 스킬 찰 때쯤에 때려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 진화 캔슬을 누르시면서 귀환을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캔슬 됩니다. 이 판에는 뭐 K도 AP가 좀 있으니까 AD로 가죠. AP가 있으면 3코어 내셨는데 아니면 3코어에 피바라기도 좋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AP일 때 W 선마 해주시고 AD일 때는 두 번째 선마가 2선마. AP 할 때 W 선마를 하셔야 되는 게 W가 주력들이기 때문에 W 선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 피어도 징크스가 만약에 저랑 같이 맞고 들어가면 제가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못 이겨요. 오 미안해 미안해. 이런 못 이겨. W 맞으면 못 이겨. 같이 막고 들어가면 제가 무조건 이겨서 싸울려 했는데 안 싸워져. 원래는 미드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일단은 바텀 라인 오니까 바텀 라인 바꿔 가죠. 14분 이후에는 그래도 바텀보다 미드가 좋아서 일단 미드 밀고 계속 아래 보면서 궁극 기각이 있는지 보죠. 짜오 타. 살짝 예측해주시고 너무 뻔하게 여기다 플래시 있을 거라서 방금 W 예측 좀 편하게 해주시고 카이사는 궁 날아가면서 W가 돼요. 궁 W 하면 좋은 점이 W가 어쨌든 간에 모션이 있는데 모션은 없어요. 궁 쓰면서 W 하면 방금처럼 QW가 같이 나가는 판정이니까 W가 확정으로 맞는다 가정하시면 QW 같이 써주세요. 그래야지 방금처럼 한 번에 딜 빡 넣을 수 있어요. 맞아야 돼. 징크스 정신 나갔다. 이 새끼 정신 나갔다. 이 새끼 정신 나갔다. 이 자식 그냥 정신 많이 나갔구나. 야씨 알이 매워. 징크스 일단 놓고 오쉣. 아 나 알이고 생각 못했다. 아리가 200을 넘어오네. 여기서 원래 옛날에 경계를 좀 많이 가는데 피바라기를 가는 이유는 간편하게 피읍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저렇게 상대팀이 좀 멀리서 때리는 조합이면 여기서 상대팀이 좀 단단하면 경계가 하시면 되는데 상대팀이 멀리서 때린다 하시면 피바라기. 나 카이사 하실 때 이렇게 징크스 같은 애들 이기잖아요 1대1. 여기서 W 쓰고 날아가면 안 되고 왜냐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도 이제 없다고 확정이 되면 날아가도 되는데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날아가지 마시고 상대 바텀에 4명이 있거든요. 방금 짜오가 아리였거든. 탈 거 없어 이런 거 먹어주시고 아예 반대라고 생각되니까 짬짬이 먹어줘. 아리 쪽 한번 갈까? 애대 죽었나? 공 W 하려고 그랬는데 상 보고 W 맞추고 날라가고 싶었어. 풀 써주나 봐. 바론이 있으면 갈만한데. 아 바론이 없니? 이렇게 잘 커도 한 번 죽으면 역전당하겠다. 아 근데 카이사랑 케일이 좋아. 카이사가 날라가면 케일이 공 줄 수 있어서. 근데 줄라나 모르겠네. 아 이러면 탑이 많이 밀리긴 하거든요. 피오라 텔로가 지금 생각하면서 살짝 시간 먹거나? 살짝 천천히 암라이칠 준비? 이거 완전 진짜 피오라 텔 안 탔다. 야 피오라 탁 탔다 미친놈들. 탁 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 벌면 안 좋아. 일단 좀 보면서 할게요. 이겼다 저거. 어제 K-공이 스타 안 죽거든요. 야 이 탑을 막아야지. 판티온 어디 갔냐. 살짝 기다려봐요. 피오라 이거 하나 더 밀라야 되는데. 미니언 지으면서 가죠. 천천히 지은 척 하다가 아프가 잡죠. 안전하게 그냥 갔으면 피오라가 먼저 때리고 시작하니까 살짝 미니언 지우고 가면 좋아가지고 바론 가면 좋긴 한데 피오라 텔이 없어가지고 갈만한 것 같은데. 저 오른쪽으로 뺄게요. 아리 매워. 왜 이렇게 이긴가. 아 시야가 없어.
아, 못 피했다. 야, 미안하다. 내가 스턴을 피할 줄 알았는데 제라스가 스턴을 쓸 타이밍이 무빙을 했는데 제라스가 안 썼어. 이거는 경계보다 탱커 없으니까 나보리를 가죠. 나보리가 더 지금 잘 나올 거예요. 야, 원래 좀 그런 시도를 좀 해봐야 돼. 스킬 하나 피하면 또 다 잡을 수 있는데 내가 못 피해서. 템은 수은 갈까요? 수은 가면 아예 변수 없을 수 있긴 한데 CC 걸리는 거 변수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미드부터 먼저 밉시다. 이거 바로 나가기 전에 상황 좀 만들어 줍시다. 제가 피오라를 좀 끌어들여서 궁극기도 있어가지고 뭐 바로 죽진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로 가자. 여기 시야 조심. 빠졌었네. 나쁘지 않아. 야, K 공 있잖아 얘들아. 안으로 들어가서 쳐야 돼. 쓰레쉬네 얘들아. 어쩔 수 없어. 한턴이 죽였잖아. 묶어줘 볼래? 일로와 일로. 너 나랑 맞다이 안 될텐데. 피바닥이 있어도 될만하거든. 징크스 공 좀 막아주지. 이런 것도 징크스 공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살짝 센스있게. 제가 쳤으면 케일이 버프를 못 먹었거든요. 케일이 죽어있으면 버프를 못 받으니까 버프 주는 센스까지. 여기서 10m 가주시고 알이 매혹이나 제라스 스턴 좀 변수 좀 없애죠. 변수는 없애도 안 죽어서. 보통 여기도 수호천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호천사 가서 죽고 이제 태어날 바에 그냥 안 죽는 각 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미드 밀고 이런 거 살짝 이제 수은으로 살짝 맞아도 된단 말인데 이런 느낌. 빨아주시고 방금 보시면 수능 간 이유 나오죠. 제가 만드니까 또 두 명 죽었고 그냥 게임 끝나죠. 이번 턴 알이 매혹만 조심하자. 근데 솔직히 알이 매혹 맞아도 이거는 뭐 KD 바보 아니면 살려줄 거라서. 형님 근데 간증강이 따로 그거 있는데 가격이. 그렇지 이겨줘 샤. 제가 이러면 AD 카이사 완벽하게 했네요.